자, 신피디님은 아스톤 클럽의 하이리무진 6인승 탈래요? 4인승 탈래요? 전 6인이요. 저는 4인. 왜요? 너는 뭐 애들 없으니까.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원래는 한 대만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차가 올라왔대요. 너무 잘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장착된 황제 차박 차량들이 많이 나가요. 본 차량도 황제 차박 차량인데 오늘의 주제는 자, 승차가 주냐 차박이 주냐 또는 차박이 뭐 똑같은 소리인가? 어쨌든 달라요. 예, 분명히 다른 점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분들 두 차량 실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앞쪽의 차량 본 차량은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돼요. 2023년도에는 분명히 대유행을 할 것 같아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만 가능한 일체형 사이드 어닝 딱 펴고 어닝 월 딱 치면은 뭐 차박 세팅 끝난 거죠. 예, 그리고 본 차량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이렇게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반사 필름을 했고 옆에 차량 비반사 뭐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이 외장 쪽에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딱 하니까 나는 못생겼지만 너무 예쁘죠? 자, 본 차량이 어떻게 틀린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렬 쪽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시죠, 심페이님. 자, 일렬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카메라 잘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은 부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기아 순정 하이름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5인치 축구 나온다. 아, 막 속 터져. 정말 속 터져. 어제 너무너무 잘 싸웠죠. 맞아요. 물론 지긴 했지만 임범아 머리 괜찮니? 걱정된다. 아빠랑 통화도 했습니다. 나 남은 포르투갈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운전석 오 핸들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 새들 브라운 컬러로 디럭스 디문시트도 되어 있고 냉온 커블더도 장착되고 뭐 돈 들어갈 거 다 들어갔는데 맞아요. 엄청 돈을 많이 쓰셨네. 그리고 바닥 쪽도 마찬가지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 야 멋있다. 새들 브라운 컬러의 이런 조화 보조 모니터도 그렇고 자 1열은 당연한 거고 2열부터가 문제죠. 2열부터가 승차 위주냐 차박 위주냐 이것이 갈립니다. 왜냐 은퇴하신 분들은 승차 위주 당연한 거고요 80%는 차박을 위해서 이 차를 타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쪽으로 비춰주시죠. 신발 비춰야 돼. 신발 옆에 차량이 텐디 신세계 백화점 텐디 광고해줘야 돼. 옆에 차주분 이 차 말고 네. 다음 차량 분이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의 텐디 신발 뭐라 그럴까 점장? 점주?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본 차량 바닥 쪽은 요트 바닥 이건 뭐 완전 거실이죠. 예, 실제 요트에서 이거 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4인승이기 때문에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재는 이렇게 청결 유지 너무 편초 그리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색상은 다크 브라운에 밝은 띠를 했네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뭐 손가락 이렇게 밝은 띠를 했네요. 아 이거 아니야. 그거 아주 딴지 거시는 분들 없어 이제는. 자 어쨌든 요트 바닥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뒤쪽에 와 침대 모드. 펼쳐놨어요. 그냥 이렇게 침대 모드로. 왜냐 바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누우면은 오 편타 자고 싶다. 오 무시도 1타도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길이 한 번도 이 자리에 누워보시지 않은 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모드를 했고 뜨거워. 등 뜨거운데 열선 깔려 있습니다.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열선 그리고 이렇게 침대 모드가 되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윈도우백 있죠. 윈도우백에 침낭 넣어갖고 다닙니다. 침낭 두 개 들어가요. 윈도우백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반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윈도우백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의뢰를 안 했어요. 사시면 됩니다. 그 뭐 그 온라인에서 충분히 사실 수가 있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아톤 그러면 하이리무진 하이루프기 때문에 전혀 간섭 없죠. 뭐 제 안지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천정 쪽에도 와 너무 예쁜데 일단 앞쪽에서 뒤쪽 볼 때 설명할 거는 이렇게 샤무드 재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7개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소리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정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부시면 안 돼요. 예, 꿈과 현실은 틀려요. 밤에는 이렇게 눈 부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중요해요. 뭐 무시동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무시동 에어컨 뭐 여름에 한여름에 1시간 정도 틀을 건데 시동 틀면 됩니다. 아트원에서 무시동 에어컨 결코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기 너무 많이 먹거든요. 예, 무시동 히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열선 그리고 모니터를 한 뭐 1박 해봤자 70%가 남더라고,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어제 뭐 축구 경기 다들 뭐 보셨겠지만 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정말 잘했죠. 맞아요. 자,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은 뭐 이렇게 언제든지 실시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전기가 팡팡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용히 뭐 영화 또는 스포츠 경기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등 있고, 예쁜 플라스틱 베이지 컬러로 했네요. 센터 등 컬러를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중에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새들 브라운에 뭐 베이지 컬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서서 옷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을 때 전혀 머리가 닿지 않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거, 게다가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취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부 두 분이 다니시거든요. 어쩌다 뒤에 승차할 수 있는 것이 뭐 20%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4인승 뭐 손자들 태우고 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6인승과 4인승 차이는 분명히 은퇴 부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뒤에는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두 명이 이동할 때 뭐 호텔 갈 때도 골프채러 갈 때도 이 차를 사용하면 된다고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캠핑가들 많아요. 맞죠? 심피디님, 네. 네,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이 차박 캠핑의 종착역이다라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는 아트원 쪽에 계약 주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자, 이 상태 취침 모드에서 승차 모드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그냥 승차 모드 간단해요. 벽에를 이제는 이렇게 팔걸이로 씁니다. 헤드레스, 물론 베개를 깊게 꼽을 수도 있어요. 팔걸이를 쓰고 팔걸이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스위치가 팔걸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쪽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방석 부분을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방석 부분을 앞으로 빼주면은 앞쪽이 들리고 뒤쪽이 살짝 내려가죠. 승차 모드 할 때는 그래야 편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걸이 버튼 하나만 있으면 돼요. 등판 버튼 딱 올려주죠. 등판 딱 삑소리 나면 그냥 놔도 됩니다. 베개는 아마 자동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다음에 언더서포트도 뭐 내려줘야죠. 언더서포트는 이렇게 내려주면, 이것도 역시 메모리 기능이기 때문에 픽소리만 나면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만 올라와라. 이제 등판 그만 올라오고, 메모리 버튼 뭐 이 정도로 내릴까요? 자, 이 모드. 이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 뒤로 한번 싹 올리면은, 물론 승차 시에도 편하지만, 등판을 뒤로 좀 누우면은 뭐가 되죠? 집에 쇼파 모드가 되는 겁니다. 쇼파 모드가. 자, TV를 뭐 누워서 봅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쇼파 모드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승차 모드도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승차 모드 할 경우에는 릴렉션 버튼 이렇게 내리고, 발이 닿을 정도. 자, 이 정도로 등판도 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인승까지 승차할 수 있는 모드죠. 자, 우리가 황제 차박에 8,000만 원 들였다니, 그 돈이면 뭐 호텔 가고 펜션 가고 한다는데, 이렇게 4명이 승차하고 호텔, 펜션, 골프장을 갈 수 있는 승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성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의 2열 시트 공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 뒤로 쭉 뺄까요, 이거를? 뒤로 쭉 빼면은 지난번 영상에 됐지만 상당히 넓죠. 자, 네 명이 움직였다. 그럼 네 명이 이렇게 앉아서, 뭐 뭐냐? 꽃 전쟁, 화투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넓고, 또는 이 부분에 수납 공간, 수납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아마 현실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 후속 쪽에 전기장치도 한번 설명해야 돼요. 후속으로 가시죠. 자,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승차보다는 차박 위주의 황제차박 4인승 후석에서 비칩니다. 후석 쪽에 예쁘죠? 보조 제동등은 뭐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외장 쪽에서 보이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후석 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예,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썬팅 반사 필름, 아직 유리막 코팅을 하기 전이라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글로벤 마크 보이고 있고요. 번호판이 안 보이게끔 제가 이렇게 막고 너무 잘 보여? 손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본 차량 후석에, 야, 뭐 준비 안 해놨네. 기아에서 주는 지급품 준비성이 좀 떨어지는데 내려놓고
예, 안쪽에 비춰주시죠. 안쪽에 비춰주시면 전기장치 올인원 AP330이라고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요.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무시동 있어. 가솔린 전용. 바람이 오, 뜨거. 아니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세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 원하는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리가 스르르 없어진다는 사실. 오우, 정말 정말 뜨겁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공간에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임과 워닝테 보관함. 제 아이디어입니다. 얼마나 깔끔해. 그리고 잡소리 날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이 되고 휴즈 박스는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특별히 보여줄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4인승은 롱레일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쭉 밀면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트렁크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 트렁크 공간에는 또 다른 뭐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고, 이제 마이바가 까지 마를까? 벤츠 마이바도 골프백 4개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골프백 아마 8개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죠, 심피디님? 자,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진 4인승 과연 은퇴자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스위치도 한번 비춰주시죠. 스위치 현재 무시동 히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뭐 옷 벗고 잘 수 있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열선이 이 전기장치가 빵빵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 스위치, 그리고 본 스위치는 캠핑 등 스위치, 그리고 이건 트렁크 테일게이트, 그리고 220V 아울렛, 현재 상태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USB 아울렛, C가 아울렛 장착. 이게 뭐 끝난 거죠. 종결이죠. 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널이 이 수납 공간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또 신의 한 수죠. 왜? 이 공간도 소중하거든요. 사실 사용하다 보면 공간의 소중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은퇴 부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여러 캠핑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캠핑카 사놓고 안 쓰는 거 뭔지 아세요, 심폐님? 첫 번째 화장실, 두 번째 싱크대. 사실은 있긴 있는데 갖추었는데 꿈보다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220V 전기가 있기 때문에 딱 끌어오면은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음식들만 이렇게 간단히 드시면 된다라는, 뭐 제 말이 아니고 여러 유튜브 이렇게 실제로 사용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차박 4인승 플러스 전기장치 플러스 일체형 어닝이 인기가 상승한다는 사실. 자, 이렇게 은퇴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 알아봤고, 다음은 은퇴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신세계백화점의 천안점 뭐 텐디 점장님들이 사용할 아이들과 사용할 수 있는 황제차박 6인승으로 가시죠. 자, 4인승 은퇴자용 황제차박 보여드렸고요. 자, 본 차량은 아직 아이들이 있는 6인승 황제차박인데요. 4인승은 승차가 20%, 뭐 차박이 80%다 하면은 역으로 본 차량은 평소 업무용으로 승차 6인승으로 80%를 쓰고 20%를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모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외장 쪽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솔라나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만 보시면 되고 아래쪽엔 사이즈 동일합니다. 자, 1열 쪽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앞 차량과 비교도 해주시죠.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보조모니터 있고요. 보조모니터 앞에는 더싱,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핑크퐁이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다니면서 이렇게 앞에서 조절해주면 노래도 한 곡씩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트원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된다는, 스마트 TV랑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새들브라운 순정 컬러 그대로 순정 시트를 사용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고, 바닥 쪽 천천히 비춰주시면은 바닥 쪽도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 상배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깔려져 있는 평범한, 다만 미라클 더싱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가 보이는 1열 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2열이죠. 왜 은퇴자분들하고 틀린 모드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열면은 바닥 쪽에 요트 바닥 평탄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신발 비춰야 돼요. 신발에 이 그 텐디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의 텐디 매장 운영하시는 분께 바칩니다. 자, 제가 성인 173의 키 올라가 딱 앉았죠. 2열에 뭐 순정 시트인데 충분해요. 예, 근데 뭔가 기능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냐, 전후 이동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
상당히 부드러운 기능이 한 레바로 이루어지고, 역시 회전 레바를 돌리면은 2열이 이렇게 회전, 스위블링, 뒤보기가 되는데, 요즘에 회전 시트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렇게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높이와 동일하다는 것이, 전후 이동 레바 더불어 아톤의 특허 출원인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심피디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안 나와도 뭐 할 수 없지 뭐. 아니 이렇게 똑같이 따로 해도 될 것 같아. 왜냐, 진짜 완벽하니까요. 회전 시트가 또 중요한 것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은 유아 시트를 이렇게 뒤보기, 엄마가 앞에 보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하여튼 회전 시트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박. 예, 그리고 제가 뒤쪽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회전 시트를 하면 뒤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이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 즉, 릴렉션 시트에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럭셔리한 9천 1억짜리 차들 보면 뭐 의전용 시트, 전동 시트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부러울 거 없어요. 팔걸이 딱 내리고 이 상태에서 뭐 등판 뒤로 싹 제끼고 발 건방지게 딱 올려놓고, 예, 스톱 가면은, 그리고 안전벨트 3점씩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3점씩 안전벨트 착용하고 가면은 뭐 의전용 시트 부럽지 않은 모드도 된다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 있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 완벽 개방 시에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는 것이 특징이고, 차단 시에는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주름식 커튼보다, 글쎄요, 뭐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할 거지만, 아톤에서는 이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측도 뭐 중복됩니다만, 센터 쪽에 이렇게 블랙 컬러, 앞차는 베이지 컬러였었죠. 네,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도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잡소리 안 나야 돼요. 잡소리 하면 애들도 짜증을 내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잡소리 안 나게 완벽하게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할 게 많아요. 이렇게 디자인도 물론이지만 모니터 쪽, 다시 뭐 핑크퐁인데 와, 컬러 예쁘다. 자, 본 버튼,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로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 기능입니다. 더불어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이 전체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 한 곡 딱 하면 뭐 아빠의 주가는 팍팍 올라가죠. 아이들한테 맞죠. 예, 이렇게 1열 쪽, 2열 쪽 회전 시트 살펴봤고, 전동 침대 시트는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나름 오늘 잘하죠, 심피디님. 컨디션이 좋은가 봐, 내가. 내일 그 건강검진 해야 돼. 속 다 빌어야 돼, 오늘 저녁에. 자, 어쨌든 내일 내가 안 깨어나면은 오늘이 마지막, 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창구 쪽에 이렇게 보조 제동등 디자인 진짜 너무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구분이 됩니다. 사진 한 장 첨부할게요. 자, 그리고 솔라가 눌려서 비반사 필름 되어 있고, 현재 유리막 코팅 전이죠. 내일 출고되나? 하여튼 본 차량은 4인승과 달리 6인승, 아직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황제차바 6인승 모드입니다. 왜냐? 주중에는 아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주말에는 아이들과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편리하게 놀아줄 수 있는 버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춰주죠.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주 설명했고, 센터 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후속 쪽에 싱킹 공간에는 전기장치가 안 되어 있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죠. 자, 뭐 아빠가 간단하게 손 하나만 딱, 뭐 삑소리 나면 메모리, 이때 짐이 있으면 전동 침대 시트가 고장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짐은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딱 그냥 등판 뉘우고 있고, 자, 이 상태가 되면 등판과 방석이 수평이 안 되기 때문에 방석 부분에 버튼을 딱 한번 눌러주면은 수평이 됩니다. 완벽한 수평이 이룰 때까지 잡고 있으면 되고요. 정말이죠. 완벽한 수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 못한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완벽한 수평이. 그리고 주행시에는 열선 당연하고요. 자, 본 차량은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등판 버튼, 그리고 이게 릴렉션 버튼. 릴렉션이라는 뭐냐면 등판과 방석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릴렉션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버튼은 언더 서포트 버튼, 언더 서포트 버튼, 본 버튼은 언더 서포트 버튼이고, 한번 누르면은, 좀 바뀌었어, 미안. 계속 올라오는데, 현재 2열이 뒤로 승차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2열을 앞으로 당기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애들한테는 뭐, 1700 사이즈면 충분하죠. 하지만 성인이 잘 경우에는 언더 서포트 올리고, 이 헤드레스트를 바로 연장시켜서 여기다 끼워주면은 최대 1900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본 차량은, 주중에는 열심히 6명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으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침대 시트 모드로 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아주 간단하게 뭐 차박도 즐길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차량일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앞쪽은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아마도 가장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은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주중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버전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물론 사용자 용도는 너무 다양하죠. 일반 순정 9인승, 순정 7인승으로 나가는 차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용인 전시장 3대 올라가 있고요. 야외에 황제차바 6인승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전국지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월드컵 포르투갈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필히 승리해서 16강 진출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